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유영호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6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국민의힘은 9곳에서 100곳, 더불어민주당은 110곳 이상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50곳이 넘는 지역구를 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선 조국혁신당 25%, 국민의미래 24%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양당 대표가 어제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성 혐오를 일상화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 4월 3일을 폄훼했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의 7.4 강진으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하고 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